이번엔 한국전기연구원의 오랜 역사와 탄탄한 기술력을 살펴볼 차례. 준비 다 됐나요? 네. 예, 준비 다 됐어요. 저 ACB가 부위상도 좀 안 좋아가지고요. 박성욱 선배가 부위상도 좀. 이곳은 대전력 실험실. 국내외 기업의 중전기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단락 시험을 하는 곳인데요. 이 장소는 단락 시험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제어하는 그런 제어실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전력기기에 대하여 시험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압기나 케이블 송전기기는 물론 미래를 대비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제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도 전기 사고가 간혹 발생을 하죠. 뭐 콘센트를 잘못 꽂았거나 아니면은 누전이 발생하거나 그럼 두꺼비집이 내려가게 되죠. 아니면은 두꺼비집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화재가 발생하죠. 이런 전력망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기는 각 가정에 사용하는 요 전기 설비가 아주 대용량, 초고압 대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전력기기가 가혹한 전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 모든 시험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때 혹시 실수로 장비를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 시험에서 안전으로 바꿔서 내가 들어갔다는 시그널도 주고 인트락을 걸어서 장비가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는데요. 전력기기에 대전력과 고전압을 일부러 흘려보내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시험 때 에너지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 이곳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합니다. 550kV 63카, 550kV 80카 차단기를 시험할 수 있는 데는 국내에서는 당연히 없고요. 세계에서도 이 정도 용량을 시험할 수 있는 곳은 아마 한 손에 꼽힐 겁니다. 그 정도의 저희가 커다란 용량의 시험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층, 2층에 있는 것 좀 봐주세요. 4번 뱅크의 2층에 있는 거. 바로 이곳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밀집돼 있는데요. 이거는 커패시터라고 저희가 에너지를 여기에 충전해서 그 시험회로 전기를 한꺼번에 터트리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약간 자동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충전지에 에너지를 충전해 전압원으로 사용하고 기존의 발전기는 전류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 단록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잘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사용할 에너지 상태도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차례. 단락 시에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선을 고정하고요.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마네킹도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험품은요, 여러분들께 그 안에서 발생하는 내약 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내약크 배전반의 내약크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품이 실패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배전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까요? DC1번반 내약크 고점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험합니다. 40kA라는 큰 전류를 가하자 단 1초 만에 일어난 화재. 배전반 앞에 설치한 얇은 천과 마네킹이 다 함께 폭발해 날아간 모습입니다. 실제였다면 더욱 위험했을 텐데요. 배전반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력을 외함이 버텨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폭발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해서 문짝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 있었으면 다칠 뻔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볼까요? 실험실 문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물론이고요. 충격을 받은 마네킹은 팔과 다리가 완전히 분리된 모습입니다. 설비가 있다고 해서 사고를 정확하게 모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기술 방법이라는 것이 그런 시험 기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1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전기원은 약 30년간의 경험과 그리고 시험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시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제3자 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 자리해온 한국전기연구원. 세계 단락시험협의체 정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 인증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개 정도의 멤버가 STL 멤버로 정식 멤버로 가입되어 있고요. 세 군데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시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전기연구원이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저희가 독보적인 그런 능력과 그리고 가까운 거리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인도 등에서 주로 저희 쪽으로 시험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976년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를 전신으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의 전기는 세계의 인정을 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그 가정이 겪는 1년 동안 그 정전되는 시간이 약 9분 정도랍니다. 근데 선진국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은 다른 나라 그 선진국을 얘기하는데 거기보다 훨씬 짧습니다. 기술 개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험 인증은 그 기술 개발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게 얼마나 믿고 쓸만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